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잠수함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죠. 재래식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작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에서 잠수해서 작전을 하다가 배터리가 잉고 나면은 그대로 부상해가지고 디젤 엔진을 다시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됐었으니까요. 근데 당시 배터리 성능이 다 그렇듯 보통 한날 정도면은 다 방전이 되고요. 최고속도로 하면은 2시간이면은 다시 충전하러 부상을 해야 됐었습니다. 잠수함은 부상했을 때가 가장 취약한데 이때 해상 초계기들이나 수상함들한테 걸리면은 꼼짝없이 격침이었죠. 해상 초계기들한테 대항해보겠다고 치고 대공포를 장착한다든지 기관포를 장착한다든지 연병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언발의 오죽누기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잠수함은 오래 잠수하면서 작전하는 게 장땡이었을 뿐이에요. 절대로 물 밖에서는 항공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곳에서 오래 호버링, 즉 제자리 비행하면서 머물 수 있는 대자매기가 개발되면서 잠수함들은 더더욱 부상한 상태에서의 생존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대자매기들은 언제나 폭뢰, 어뢰, 로켓 이런 것들을 달고 와가지고 부상한 잠수함들을 안정적으로 격침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인류는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소형화시켜가지고 잠수함에 장착하자 잠수함은 이론상 원자력 연료봉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제한 잠수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전략병기로서 탈바꿈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소련과 미국 이런 강대국들은 1950년대부터 앞다퉈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발전하는 법입니다. 대자매기들은 단순히 육안이나 소형 간이 레이더로 부상한 잠수함을 잡는 그런 수준에서 탈피하는 중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물속에서 나다니는 잠수함을 잡을 수 있도록 디핑 소나를 장비하는 방향으로 발전됐고요. 소노보이도 장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성능 해수면 탐색 레이더를 날아가지고 잠망경이나 통신용 부위까지 찾아내가지고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자매기들도 점점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격침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여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자매기들을 어떻게 이용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원자력 잠수함들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상당한 논의거리였어요. 당시에는 현대의 범용고축함들처럼 헬기 격납고랑 헬기 착륙장을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바이스테틱 대잠체계 같은 거는 이제 막 개념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많이 탑재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각 나라들이 앞다퉈가지고 여러 대의 대자매기를 탑재하고 넓직한 헬기 착륙장과 헬기 격납고를 탑재한 대잠 헬기 항모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급이라는 대잠 헬기 항모를 건조했고요. 이탈리아도 안드레아 도리아급과 빅토리오 베네토급이라는 대잠 헬기 구축함을 만들었죠. 프랑스도 잔다르크급이라는 대잠 헬기 순양함을 만들어가지고 절찬리에 사용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속이 타들어간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잠수함에 당해본 나라입니다. 잠수함 때문에 자국이 만든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닷속으로 꼬르륵 해야 됐고요. 잠수함대들이 식민지 간의 무역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려가지고 일본 열도는 1억 일본인들과 함께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전후에는 소련군이 엄청나게 많은 잠수함들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대잠 전력 확충이 시급했어요. 물론 당시 일본이 대잠 호위 구축함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배치했고 시킹 헬기 같은 대형 대잠 헬기와 대시 같은 무인 대잠 드론도 불렸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알고 1950년대에 미국이 모스볼 상태로 보관 중이던 호위 항공모함 두 척의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당시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고깝게 보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호위 항공모함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0년대 초에 스스로 1만 톤 정도의 헬기 항모 겸 수상정 모함을 건조하려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마저도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196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의 딱한 사정을 알고 방침을 바꿔서 정규 항공모함을 공짜로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 제안을 선뜻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넘겨주려던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 때 건조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에식스급 항공모함이었거든요. 물론 크기는 정규 항모가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폭증, 부품 수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상자위대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기 전이었고 이제 막 밥 벌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결국 해상자위대는 고심 끝에 그냥 초기 비용을 좀 빡세게 들여가지고 이탈리아의 빅토리오 베네토급과 비슷한 대자매기 구축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3년에 등장한 게 바로 하루나급 대자매기 구축함입니다. 체급은 딱 7,000톤 정도로 원형인 빅토리오 베네토급보다 2,000톤 정도 작아요. 왜냐하면 빅토리오 베네토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급 같은 단순한 대자매기 구축함이랑 달리 아예 테리어 함대방공 미사일을 장비해가지고 함대방공 구축함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나급보다 체급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죠. 하루나급은 당시 대공미사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장은 당시 일본의 대잠 특화형 구축함인 DDK형에 준하는 대잠 무장만 주로 갖춘 상태였고
어려웠고요. 그래도 대잠무장은 충실해가지고 당시 최신이던 아스록 대잠로켓 8연장 발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원의 발사기랑 5인치 함포 두 문을 가지고 있죠. 대잠헬기는 당시 해상자위대의 대형 대잠헬기였던 시킹헬기를 무려 동시에 3대씩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기관은 고압증기터빙 방식이라가지고 무려 31노트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상자위대의 첫 번째 헬기 구축함의 계보로서 하루나급 구축함이 건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된 거죠. 하루나급은 총 두 척이 건조가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가장 덩치가 큰 전투함이고 대량의 헬기가 한 번에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해상자위대의 기함으로서 운영이 되게 되었죠. 근데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당연히 나머지 호위대군에도 이런 헬기 구축함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곧바로 후속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1978년에 등장한 시라네급 헬기 구축함입니다. 시라네급은 7,500톤급으로 하루나급에 비해서 500톤이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체급을 이용해가지고 한미에 8연장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20km짜리 시스페로우 대공 미사일로 인해서 자기 몸 하나는 지키는 계함마공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죠. 특히나 함수부에는 그래도 5인치 함포 두 문이 있어가지고 적함이나 적기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한미에는 아무런 무장이 없어가지고 대노답이었던 하루나급이랑 달리 시라네급은 한미에 시스페로우 대공 미사일이 있으니까 적기나 적함이 나타나면 대응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당시 이제 막 개발돼가지고 배치가 되고 있던 펠랭스 시우스를 갖다가 두 문이나 달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시스페로우 미사일이 이 대한미사일의 요격에 실패하면 최후의 순간에 펠랭스 두 문이 대한미사일을 요격해주는 방식이었죠. 그것도 자동으로요. 따라서 생존성이 하루나급에 비해서 훨씬 더 증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잠 능력도 굉장히 일신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하루나급이랑 달리 시라네급에는 예인소나와 가변신속소나도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들 대잠 센서들의 조합으로 훨씬 더 잠수함을 잘 잡게 되었죠. C4I 체계가 도입돼가지고 이런 센서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가지고 훨씬 더 빠른 교전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링크 11 데이터 링크 체계도 도입돼가지고 훨씬 더 원활한 연합 작전도 가능했고요. 추진기관은 이전에 하루나급이랑 똑같은 고압증기 터빈 방식이긴 한데 추력이 약 1만 마력 정도 늘어나가지고 하루나급의 최고 속도보다 빠른 32노트의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시라네급도 두 척이 양산되어져가지고 각 호위대군의 대잠헬기 구축함이 한 척씩 편제가 돼가지고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가 되고 일본이 버블 호황기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자 하루나급도 시라네급과 동일한 수준의 개량을 받게 되는데요. 이 덕분에 1986년부터 시작된 하루나급 개량에서 하루나급은 시라네급과 동일한 CIC 설비를 갖다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펠랭스도 두 문이 설치가 됐고 시스페로 8연장 대공 미사일 런처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잠헬기도 이전에 낡은 시킹헬기에서 최신형 시오크 대잠헬기로 변경돼가지고 21세기 들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잠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특히 전투체계와 CIC에 대한 개량은 진짜 미래를 내다본 개량이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 한 수병이 인가되지 않은 중국산 보온병을 들고 시라네함에 탑승했습니다. 중국산 보온병은 과열로 인해서 급격하게 뜨겁게 달아올랐고 주변에 발화 온도가 낮은 물질이랑 접촉하더니만 순식간에 홀라당 화재가 일어났죠. 이 화재가 급격하게 번져가지고 간신히 진압은 했지만 시라네함의 CIC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CIC는 함의 전투지휘를 총괄하는 곳이니만큼 여기가 홀라당 타버렸으면 이 함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폐함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곧 퇴역할 예정이던 하루나급도 CIC는 시라네급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업그레이드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오늘 내일 하던 하루나급에 사망선고로 내려버리고 퇴역하는 하루나급의 CIC를 갖다가 적출해가지고 시라네함에다가 이식하는 대수술이 시작되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렇게 시라네함은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라네급은 또 특이하게 실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라네급 2번함인 쿠라마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인 카리나스타워와 충돌해가지고 함수가 잘려나가는 수준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한일전 드립이 굉장히 흥했었는데요. 그래서 카리나스타워에 킬마크를 새기자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게다가 당시 사고 원인이 일본 측 통행관제소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국 잘못도 아니었으니까. 여튼 하루나급과 시라네함은 해상자위대의 대잠 임무를 책임지며 꽤 오랜 시간 활약했고 현재는 후속 헬기함 모들이 배치되자 2017년에 전량 퇴역한 상태입니다. 총평하자면 잠수함을 이잡듯이 잡아야 되는 환경을 가진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투함이 바로 하루나급과 시라네급이었습니다. 그 성능은 21세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을 정도고 퇴역하는 그날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쓸 정도로 신뢰성도 높았죠. 하루나급과 시라네급이 점점 더 노후화가 되자 해상자위대는 후속 대잠 구축함에 갔다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자대는 시라네급과 하루나급이 보여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잠헬기 운영 능력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기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대잠헬기 구축함이 아니라 아예 헬기 항모를 갖다가 건조하기로 하는데요. 해상자위대의 신비전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